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시편 79편에서 85편까지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나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생각할 수 없듯이 왕이 없는 백성들은 불쌍한 신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구원을 위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라도록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축복 선언 가운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는 내용을 넣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시편 79편에서 85편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151 시편 79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편 80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둣에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81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유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82편 아삽의 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83편 아삽의 시 곧 노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편 84편 고라자 손에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 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5편 고라자 손에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드리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오늘의 말씀 시편 79편에서 85편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아삽과 고라자손입니다. 아삽의 시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를 배경으로 지은 시로 추정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목자와 양, 왕과 백성, 그리고 농부와 포도나무입니다.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러한 세 가지 이미지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아주 잘 나타내줍니다. 그 중에서 포도나무의 의미를 살펴보면 포도나무는 포도과의 낙엽성 덩쿨 식물로 더위에 강하며 광야나 경사진 산지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가나안의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랐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며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예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우리를 가지로 묘사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모른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모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시편 80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옮겨심은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한 후 그곳에서 잘 뿌리를 내려 풍성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한편 주인에게서 버림받은 포도나무 모습을 묘사한 시인은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임을 말씀드리며 다시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80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고라자손의 찬양시인 시편 84편은 성전을 노래한 시들 가운데 가장 많이 애송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성전으로 나아가는 여행길, 그리고 성전에 머무르는 날 등을 언급한 것을 볼 때
이 시는 성전을 향한 순례자의 노래로 생각됩니다. 그 순례자는 성전을 바라보며 세 가지 복을 노래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향한 마음의 거리 역시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쓰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궁정이 가장 좋음을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42편과 43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에 비유했습니다. 갈망한다라는 것은 어떤 필요가 아주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84편의 시인도 그렇게 주의 궁정을 갈망한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는 눈물골짜기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에서 눈물골짜기는 시편 84편 6절에 난회죽 표기대로 박하골짜기를 말합니다. 70인역에서 히브리어 박하를 눈물로 해석하여 이곳을 눈물골짜기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눈물골짜기는 성지 순례자들이 가나안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통과하는 힌놈의 골짜기 북쪽에 있는 어느 골짜기입니다. 시편 84편에서 시인은 시온의 순례길을 가는 순례자들이 눈물 골짜기를 걸으며 그곳에 많은 샘물을 마시며 이른비를 통한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더 힘을 얻어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